아, 잘하긴 잘한다, 확실히. 아, 씨, 이발, 아, 존나 귀찮네. 아, 진짜, 씨. 너 상마밀 일로 와. 경기력의 차이로 보자면은 약간 광주 상무, 홍구 이 새끼 그냥 FC 할렐루야. 야, 상마밀 뭐해? 인정? 바로 좆바 같죠? 야, 상마마 와봐, 너. 야, 너 지금 마우스 보이지? 내가 스타일 때 어느 마우스 써? 노란 거 씁니다. 노란 거 쓰면 뭐 해야 돼? 스타일 때 네가 바꿀 거냐고 나 이거 지금 알았잖아. 이거 배가는 마우스잖아 지금. 네가 이거를 바꿔줘야 내한테 캐치를 해야지. 나는 방송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잖아. 어? 맞죠. 움직임이 달라지잖아. 방송 중에 배그 하셔가지고. 그게 아니라 네가 스타를 했을 때는 네가 나한테 말을 해줘야 될 거네 형님 이러면서 이거 지금 배가는 마우스인데 마우스 바꿔드릴 거야 네가 한 마디라도 했어? 아, 이 새끼 존나 역겹네. 씨발년 마우스 가지고 졌다고 존나 지랄하는 거 봐. 상관 잘했어 오늘. 아 존나 얼척이 없네 진짜로 아 운동이나 하러 가자. 뭐야, 쏘리. 운동이나 하러 갑시다. 빨리. 그만해. 언제까지 할 거야? 상만 휴지 줘. 충전해. 충전해, 빨리! 몇 개짜린데? 만 개? 5,000개? 몇 아, 이 개짜리야? 양말은 아직 무능이 파악이 몇안 개짜리야? 되나? 만 개? 와, 만 개면 존나 크네. 연습 좀 하지, 중신 새끼. 에휴. 이 양말 아직 무능이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지금. 그러게, 왜? 내가 지금 방송하는 걸로. 아니, 그럼 뭐 하는데? 뭐, 대회해? 그냥 딱 말할게 여러분들 구라 안 치고 마우스 때문에 졌습니다. 지랄한다. 저 여러분들 대박이고. 이건 스타 하는 분들 알겠지만 이건 진짜 마우스 탓이에요. 구라 아닙니다. 나 지금 알았어. 내가 왜 어쩐지 손에 착착 감기는 게 없어. 아 진짜 마우스 때문에 졌고 오늘은 뭐 풍선은 쏘겠지만 실력적으로 인정을 못 합니다. 이거 솔직히 이 마우스로 스타크래프트 했다 개찌발랐어요. 진짜 이건 구라 아닙니다. 움직임도 좀 이상했지 얘들아. 아니 마우스가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FPS 전용 마우스예요. 내가 이 마우스를 왜 샀는데 무당벌레 얘들아. 이건 제가 인정을 못하고 네, 충전됐습니다. 아 족같다 진짜. 아 씨발. 어 용호 왜 방종했어? 오케이. 용아 반종했네. 아, 너한테 만개 쏠게요. 당신 나와서 5,000개 쏴주세요. 당신이 쏘세요. 자, 저는 김홍주한테 분명히 만개를 입금을 했고요. 예. 만개를 입금했고요. 당신 나와서 5,000개 쏴주세요. 네, 아니 고생하셨습니다. 나한테 만개를 왜 쏴, 개! 자, 용아 반종을 했기 때문에 당신한테 일단은 만개를 입금을 했습니다. 당신이, 예. 쏘시기 바랄게요, 이용호한테. 뭐이 씨발년아. 왜 지랄이야? 아니, 같이 운동 가자매. 지금 새벽 3시다, 3시. 아니, 어떤 운동 할 건데 말해보세요. 아, 헬스장 가자매. 그래가지고 보성이랑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왔구만. 헬스장 다 잡아놓고 했어요. 네, 운동 빡세게 합시다. 오케이. 예스. 아, 나살 존나 쪘어. 아니 130cm 잠시만. 됐어.
나 말할게. 아니 근데 형 진짜 운동할 마음이 있긴 있어? 그래서 온 거라니까. 원래 오늘 끝나고 나서 박사랑 도아랑 K랑 해가지고 저기 뭐야 뒤풀이 술 먹방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거 빠지고 온 거야. 나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 난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하자. 나 진짜 살 빼고 싶어. 그래서 왔어. 아 진짜로 여러분들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야. 그 뒤풀이를 팽개쳐 놓고 왔다니까. 내가 운동하면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요. 아 그럼 확실해? 너 여기 왜 그래 근데? 상처 몰라. 있는데? 이거 상처 외진한테 또 맞았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강아지가 그런 거예요. 강아지가? 외진이 그런 거 아니야. 야 근데 씨발 존나 역겹다 개새끼야. 네가 무슨 저그의 아버지? 지랄하고 자빠졌네 비용신 같은 새끼. 아 저기요 저그의 아버지래 미친 새끼. 저기요 저 솔직히 딱 말씀드릴게요. 예 연지 아버지 씨 말씀하세요. 저 어제 방송을 봤습니다. 어제요? 예. 무슨 방송이요? 당신 토크온 방송. 아 예예 예. 저는 진짜로 구라가 아니라 나를 웃게 만든 건 역시 코트다. 아 재밌었어 어제? 나는 웬만하면 진짜 방송을 틀면 진짜 솔직히 10분 보다 딴 일 하다가 또 보고 이렇게 몰입이 안 되는데 이 새끼 토크온 어제 저희 안 붙였어요. 아, 나 좋습니다. 그런 거 쪼개면서 진짜로 예. 어제 잘 봤어. 시간 잘 때웠어요. 좋습니다. 어제 토크온 내가 다 봤어 진짜로. 재밌어가지고. 확실히 왜 코트가 솔방의 달인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너 솔방 내가 니보다 더 잘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 형 진짜 운동할 거야? 아 운동하자. 빡세게 하자. 나 이제 살 빼고 싶어. 소룡이 깨워. 소룡이나? 세 명이서 해도 운동은. 그래 운동 셋이서 하자. 셋이서 소룡이 깨워 이 새끼. 소룡이 새끼. 싼다 너 피시. 오케이. 그래 운동을 하면 여러분들 체력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구라 안 치고 말할게. 운동이 여러분들 방송에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 나도 씨발 소룡이 바로 온 줄 알았네. 소룡인 줄 알았네. 그래 맞아 운동을 해야 체력적으로 여러분들 방송도 뭔가 잘 돌아가요. 인정? 코테 형이랑 나 이제 내일부터 또 보라 할 거니까 코테 형이랑 좀 보라도 막 상의하면서 그러면 좋지. 야 이 씨발년아 뭐야 이 개새끼야. 빨리 한번. 일어나 씨발년아 지금 수장 바꿔줄게. 야 이 씨발년아. 야 이 씨발년아 너 때문에 졌잖아 이 족같은 새끼야. 왜 와? 홍구한테 찌발렸어. 야 너 지금 목소리 텐션 안 높여! 이 말년아! 아 예 죄송합니다. 너 자다 뭐 자다 깬 거야? 예 맞습니다. 예. 20분 준다. 운동하게 빨리 튀어와! 우리 운동 멤버 맞는다. 여보세요? 예.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초심 잃었어? 뭔 초심을 잃어 이 씨발년아. 아침에도 방송해야 돼 병신새끼야. 야야야야! 이형님 저 가지고 족같은데 이 씨발년아 빨리 와 이 개새끼야. 응? 오라고. 응 싫어? 이러고 와. 딱 말할게요. 안 온다? 바로 비글즈 탈퇴. 비글즈 탈퇴해요. 사운드는 피쉬라니 이 새끼 비글즈 탈퇴해요. 이말 새끼야 역겹게 말아. 신발. 아 족같다 오늘.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아 진짜 오늘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 이긴 적 있어? 아 홍보 족. 아니 토싸움 안 지는데 내가 진짜 이거 배그 마우스라니까. 맞습니다. 아니 원래 이 마우스야 이 마우스. 아 이거 진짜 알만한 사람들 알아. 스타 좀 하는 사람들 알아. 아 이거는 전용 마우스구만. 어 이거는 배그 전용 마우스야 이거. 근데 내가 뭐 나도 모르게 좀 약간 왜 이렇게 오늘 손이 착착 안 감기졌는데 확실히 여러분들 이거 아시잖아요 스타크래프트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 빠르잖아. 이게 안 돼 홍고 온다고요? 야 홍고가 그래 잘 치냐? 이 새끼? 홍고야 맞장 뜰래? 나 성지고 일장 출신이야. 홍고 따 말할게 이 새끼 잘 치는 척 하는 거예요. 아 근데 피지컬이 넘사긴 하더라. 아니 피지컬이 넘사가 아니라 이 새끼는 그러니까 존나 약간 강한 척만 해. 가오 잡는 약간 그런 느낌. 야 제떨이가 온나. 패기는 인정할게요. 홍고 이 새끼가 아마 솔직히 면상이 무섭게 생기고 패기는 인정합니다. 나 죽어 진짜로? 홍그리거야 홍그리거? 아니 일단 당신은 일단 내가 쳐도 죽고요. 패기는 인정합니다. 지랄하네, 나 죽어 진짜로? 당신 내가 쳐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센 말하지 마시고 나는 일단 운동을 배웠어 얘들아. 나는 데드 120세예요. 3대 몇인세? 아니 우리 진짜 목표 만들자. 3대 500. 3대 400쯤이라 저. 3대 400 지금? 저 재봤어요. 헬스 트레이너도 재봤고 3대 400쯤이다 제가. 나는 여러분들 근본적이게 나는 몸이 헬스를 안 해도 헬스한 느낌이 나요. 어?
지랄하네. 3대 씨발들 데드리프트. 솔직히 이 새끼 내가 볼 때 3대 한 60, 70이야. 진짜로 이 새끼는 내가 볼 때는 다 지방이라서 힘이 없어. 근력으로 해야 돼. 나는 여러분들 헬스라 하면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남들이 이제 빠지고 나서 나도 이제 약간 스물스물 약간 와 운동하지 말자 느낌 들어서 운동을 안 하는 거지. 나는 확실히 하면 무조건 끝을 봐야 되는 성격. 딱 너의 넌 솔직히 말해서 소룡이랑 또이또이야. 시조새한테 너 주먹이 온다 하면 말릴 것 같아. 주먹이 온다 한번 합시다 나중에. 왜요? 아 초난강급. 아 또 자존심을 걷는다 얘들아. 일단 시조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치는 거 봤어요. 짝꾸라는 거 봤어요 얘들아. 내일이랑 단장 붙습니다. 만약에 조세가 한다 그러면 내일 바로 링 잡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영누님한테 개발렸어? 아 진짜? 그건 주작이고요. 아 주작이야? 개박이급. 유명한 썰이 있어요. 뭐요? 철구 홍대에서 5대1 맞짱썰 있어요. 이거는 구라 한 개도 안 보태고 다른 사람 피셜에 전해진 거예요. 홍대에서 이건 여러분 아시죠? 홍대 5대1 레전드 썰. 내가 이제 홍대에서 신텔 차를 타고 있었는데 신텔 차를 탁탁 쉬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말했지. 투두 치니까 테일은 쫄았어. 근데 내가 그때 약간 빠꾸가 돈 상황이라서 바로 내려가지고 여러분들 씨발 새끼 방금 뭐 했습니까? 개새끼야. 하면서 했는데 다섯 명이 진짜 이거는 여러분 물어보세요 씨한테. 다섯 명이 갑자기 모리더라고요. 아 지금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 씨발 열받나면서 모자를 벗었더니 막 어 철군이 아니세요? 하면서 풀었어. 아,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나 그만큼 백이소. 다섯 명이 몰려와도 안 쫍니다 저는. 솔직히 언제 마지막으로 싸우셨어요? 진짜? 저 마지막에 마지막 맞짱 마지막에 싸운 게 용두전이에요. 용두전? 용두전인데 그거는 주작이었고 여러분들 솔직히 2라운드 돼서 떡신다고 기절한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체력이 딸려가지고 당시 성지고에서 일단은 뭐 한 번치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일단은 코트 형이 정덕이 내 얘기할 때 좀 말 조심하더라고. 그래도 코트 형은 좀 인정해줘야 된다. 성지고에 좀 날렸었다. 예. 제가 딱 1년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 가가지고 전학생이었는데 바로 분위기 제압했습니다. 안주머니에 송곳 꺼내가지고 이거 딱 보여주니까 하니까 애들 일단은 예.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학교에 이런 진단은 한 명씩 있어요. 안경 쓰고 돼지에다가 약간 가우 잡는 캐릭터. 예? 이런 애들이 일진들한테 덤비다가 존나 두드러 맞는 거예요. 예?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바람에 꼭 있어. 약간 덩치로 밀어붙이는 새끼들. 예? 이런 애들은 일진 패거리한테 존나 두드러 맞아요. 나는 성지고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나는 여러분들 진짜 어떤 성격이나 불의를 못 잡는 성격. 나는 선생님 앞에 담배 꺼라 얘들아 하면 싹 조용해져요. 떠들다가도 내가 등장한다? 성주고에서 갑자기 존나 떠들다가도 조용해져요. 그냥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반은 모범생입니다 다들. 예? 아 진짜예요 여러분들. 성지고 몇 개예요? 저 성지고 몇 개인지는 모르죠. 어떻게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아직 고등학교인데 대학교도 아니고. 상마마 그거 갖고 와봐봐. 몸에 그거 치는 거. 한번 보자. 가져와봐. 보자. 여러분 자세만 보고 알거든요. 나는 알 거야. 솔직히 성남통 남순이 청라주먹 용루 대저도 토마토파 이해준 여러분들 이 3대 아프리카 3대 주먹 이 새끼 듣도 보도 못했어 여러분들. 한번 해봐. 딱 보면 알아. 아 네가 잡아. 네? 주먹으로만. 아 네가 잡아. 아 그래. 네가 잡아봐. 발로 하지 말고. 발로 안 해.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보면 자 아니 뭐 강중하 뭘 원하세요? 강중하 뭘 원하는지 일단 말해봐. 실전 주먹 보여주세요. 실전 주먹? 예. 오케이. 진짜 제대로 칩니다. 방금 이거 진짜 100번 이상 나갔어요. 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해보세요. 가까이 대세요. 다칩니다. 아, 진짜 확실합니까? 원펀치. 해보세요. 비글즈 주먹하면 접니다, 여러분들. 어? 야, 존나 쎄. 이거지. 존나 쎄. 아니, 잠시만. 주먹 6번 나왔는데, 지금. 숨을 헐떡거리시는데요? 안 지쳤는데요? 예? 안 지쳤는데요? 아니 지금 숨을 헐떡거리시는데요? 안 지쳤는데요? 예? 야 인정할게요. 성지고 주먹 맞아.
아 근데 아 묵직함이 느껴져. 확실히 체급이 있다 보니까 주먹 자체가 존나 묵직해요 이 양반. 주먹은 네? 체급을 실어서 때려야 돼요. 체급을 실어서? 빠르지. 뭐가 지나간 거지? 뭔데? 아 뭐예요? 야 이 새끼 존나 빠른데요? 야 몸이 이런데 주먹이 이렇게 빠를 리가 있냐 얘들아? 어? 아, 진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아 야 레전드 컨텐츠 나왔다. 레전드 컨텐츠? 이번 주 시조파랑 주먹이 나갑니다. 비거지 후루자. 와 시조파 좀 빡센데 걔네들. 야 벌칙 걸어 이 씨발년아. 쿨 해체빵으로 가자. 오 진짜로? 인정? 오늘 우리 쿨어가 왜 주먹쿨이지? 성남통 남순. 나는 그럼 시조파에서 주먹. 잡고 싶은 사람 딱 한 명. 나랑 좀 맞을 것 같은 사람. 누구요? 시병재요. 시병재? 어 시병재. 너는 조세? 난 시조세. 오케이. 시병재 대 코트. 시조세 대 철구.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잼이라고. 노잼 이 새끼들 존나 역경이 뭔지 아세요, 형님? 노잼 치면서 맞상하면 어 누가 이길 거지? 누가 이게 존나 궁금하네. 야, 치근시켜. 하면서 보고 있어요. 이 병신들은 그냥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예? 이런 새끼들이 더 이제 그 건데 작아잖아요. 10만 달이 예? 10만 달이 예상하십니까? 주먹이 운다 시조파 솔직히 해체 벌칙방 걸면 10만 명 봅니다. 오케이. 왜냐면 주먹이 운다는 치트키야. 내 푸파보다 더 치트키야. 맞아 치트키야. 치트키야. 왜냐 왜 치트키인지 아세요? 시조세도 주먹이 운다 했을 때 2만 명 찍었어요. 맞아 맞아. 그러면 아프리카 이거는 진짜 고정 어떻게 보면 치트키 컨텐츠예요. 인정? 똥코로 나가자고 그 새끼 할 거 같냐? 막말로 연보성이란 나라 수장된 애들은 연보성 쫄아서 나라가 안 해. 막말로 똥코로가 한다 그러면 할게. 그럼 레전드 더 레전드긴 해. 남순 K. 맞잖아. 그렇지. 어, 좋지. 괜찮지. 남순 K 얘들아. 얼마나 재밌어. 똥코로 대 비글즈도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스타일 죄송하고 내일은 이제 보라 컨텐츠가 있습니다. 아 내일 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원래 보라 콘텐츠가 있었는데 스타팀 멸망전 솔직히 이거 오늘 딱 공지 뜨고 나서 아 이거 보라 콘텐츠 하지 말고 오늘은 팀 멸망전 하자 생각을 했어요. 예? 내일은 여러분들 보라 콘텐츠 있고 그 다음에 그 연보성 소개팅 방송 빨리 합시다. 지금 그쪽에서도 빨리 하려고 지금 여러 명에서 각을 잡고 있어요. 잠시만 아니 연보성이 안 한다 그러던데? 아니, 확실히 안 돼? 한다면은 똥크루 뭐 이렇게 뭐 K가 해주는 그걸로 간다. 아! 아! 씨발 K 개새끼! 내 거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 뭔데 지가 연보성을 가져가려고 그래. 존나 역겹네. 아 연보성 소개팅은 제 겁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예? 이건 내 거야. 내가 분명히 말했어 얘들아. 나는 응지랑 헤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가 먼저 용모사 말했으니까 이거 뺏지 마세요. 아니 같은 꾸루가 뭐가 중요해 여러분들. 에? 빨리 땡깁시다. 그거 컨텐츠 할 거면은 빨리 땡겨야 돼요. 자 딱 말할게요. 코트씨. 예. 솔직히 우리가 가까이 살면서 뭔가 비글즈 크로인이기도 하고 우리 둘이가 호흡을 좀 많이 보여줘야 돼. 보라 컨텐츠 인정? 맞지 맞지. 예? 맞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보라 끝난 다음에 그거 어때요? 뭐요? 우리 다시 약간 새벽 감성으로 외질 아름 또 수목방 들어갑시다. 수목방 2탄? 2탄으로 여러분들 갑시다. 새벽 감성으로 인정? 그때 또 그거 합시다. 주름합을? 주름합을 갑시다. 주름합을? 그거 한번 가자. 어 오케이? 아니, 술 솔직히 술 푸파 식으로 하지 말고. 아 그래 그때처럼 술 약간 많이 먹는다는 느낌으로. 왜냐면 솔직히 수목방은 너무 오래 해서도 너무 빨리 끝내면 안 돼. 인정? 두세 시간이 딱 괜찮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일 소련까지 불러. 소련도 여자 한 명 데리고 와. 오. 여섯 명이서? 여섯 명에서 가자. 좋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서 일단은 제 코트 형님이랑 좀 운동하러 가고 일단은 만약에 코트 형님이 뭐 방송 킬 수 있으면 약간 그냥 약간 CCTV식으로 키세요. 어때요? 운동할 때? 아 운동할 때는 솔직히 방송 안 키는 게 낫긴 해요. 예, 저희끼리 진짜 운동 제대로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뀌는 결과를 보여줘야지.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CCTV 틀어놓으면은 여러분들 뭐 운동을 어떻게 하냐 저렇게 하냐 하면서 괜히 이간질만 올라오고 안 좋아. 운동은 진짜 제대로 하고 좀 빡세게 하겠습니다. 예. 아 키는 거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하시긴 하시지. 그건 아는데. 야 이 새끼 망했네. 왜 이렇게 많이 맞다 보십시다. 예. 이 새끼 망했네가 요새. 새벽에 운동하는 거 솔직히 방송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못해 여러분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운동을 좀 해가지고 나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호텔이라는 사람 얘기를 한 게 좀 운동을 같이 해보자. 가까이 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운동하는 게 얼마나 좋냐면 솔직히 운동 안 하면서 방송하잖아? 그럼 나태해지고 그래. 맞아. 근데 운동을 하면 일어날 때도 개운해가지고 뭔가 방송이 또 체력적으로 또 잘 돼요. 체력이 늘어야 돼. 우리 솔직히 나이가 이제 30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체력 관리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같이 운동을 하면 좋은 점이 또 컨텐츠도 나올 수도 있고 컨텐츠 얘기도 하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끼리 이제 하는 거고 방송은 솔직히 키는 건 좀 에바긴 해요. 예. 알았어. 담배 줄일게요, 여러분들. 담배 줄이고. 일단 내일 휴방 아닙니다. 내일 보라 컨텐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예. 야, 근데 김봉준 아까 전에 뭐 점심방송 한다는 거 진짜야? 이거 팩트예요. 내일부터 하는 거야, 점심방송? 아, 내일부터 이제 나 쪽으로 빠진다고? 근데 이 새끼 아, 형님. 나 진짜 굴 아니야, 얘들아. 나 진짜 굴. 나 솔직히 말할게. 나도 김봉준. 아, 내 솔직히 말할까? 아, 이거 진짜 굴 아니야. 나도 원래 낮방으로 빠질라 했어요. 아, 진짜로?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차라리 낮방 가면 그나마 좀 컨텐츠 하더라도 편안하게 좀 더 재미난 방송 보여줄 수 있고 나도 원래 낮방으로 빠질라 했거든? 맞아, 진짜 이거 진짜 얘들아. 있어. 보라비제이들이 8시부터 갑자기 막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부담이 와. 자, 제가 딱 말씀 왜 부담되는지 아세요? 일단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 다 솔직히 10시 되면 전쟁터잖아. 존나 많이 켜. 그러면 나도 불안해져. 맞아. 청자 올려야 된다는 부담감에 성급해지고 멘트도 자연스럽게 안 나오고. 맞아 맞아. 그렇게 돼. 딱히 짜놓은 것도 없는데 여기서 또 자꾸도 계속 억텐으로 일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맞아요. 낮방에 또 낮방하고 또 저녁방송 살짝 또 해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좀 만족스럽지 않을까. 방송을 두 개 하니까. 그렇죠. 아니 휴방 안 합니다. 아니 에이 소님. 아니 뭘 후방이에요. 저 일주일에 두 번 후방하는데 병신 새끼 이렇게 자꾸 말도 안 되는 얘들아. 맞잖아. 내 팬들은 알잖아 얘들아. 나는 무조건 일주일에 두 번은 후방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거를 연속으로 쉬든 아니면 따로 잘라 쓰든 그거는 니들이 관여할 게 아니야. 나 무조건 일주일에 딱 두 번이야. 맞지 얘들아? 어? 아니 그러니까 저번 주는 세 번 했어요. 세 번 했어요. 근데 이번 주는 두 번 했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이번 주는 후방 없어요. 걱정 마세요. 장미맨션 거 잘 봤습니다. 국제 예? 방송 잘 봤어요. 예, 뭐 며칠이랑 진짜 사정법원 간다고 저녁에 씨발 이 새끼 방송 켜가지고. 아 근데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숙제를 그래도 하긴 해야죠. 예,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놔야지. 잠시만 당신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예. 그게 잘못되고 시청자를 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래도 그거 하고 나서 오늘 방송을 했으니까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예. 근데 좀 욕이 많이 올라오길래 얘기를 한 근데 거예요. 여러분들 숙제라는 개념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내가 솔직히 여러분들 오늘 솔직히 몇 개 받았어. 내가 딱 말할게. 내가 9200개 받았다 얘들아. 와 나 어제 2만 개 받았는데. 근데 내가 9200개 받았다고 여러분들 별풍 왜 이렇게 안 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 이거는 여러분 숙제라는 개념은 여러분들한테 별풍선을 안 바란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 내가 별풍선 못 받아도 스트레스 안 받고 여러분들 짜증도 안 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숙제라는 거는 여러분들 내가 매일 방송 시간 때 안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형님들 만개 채웁시다. 몇 개 좀 엄기가 그만해라. 아이 왜 그런 거 싫어해? 예. 아 그래도 그만하세요. 아깝다. 그만하세요. 아깝다 이거 좀. 여러분들 내일 혹시 롤멤버전 있나요? 내일은 좀 선전 좀 때릴게요. 선전 구조 오늘 제대로 가겠습니다. 내일은. 멸망조에 참여 안 했어요? 예? 멸망조에 참여 안 했어요? 아 이번은 좀 늦었어. 그리고 내 티어가 갈만한 그게 없었어요. 내일 없어요? 오케이. 여러분 많이 보긴 하더라. 5만 달이 막 6만 달이 막 이렇게 하던데. 딱 말할게요. 딱 말할게요. 예. 보라 했으면 땄어요. 아 진짜로? 보라 했으면 땄는데 아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스타도 솔직히 퍼지는 게 너무 심했어. 이거는 김봉준 프로 방송인 김봉준도 알 거야.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그만하고 우리 오늘 그래도 인정하겠습니다. 봉준한테 지고 다 진 거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깔끔하게 스타팀 멸망전 나간다고 한 거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내 방송에서 너무 게임만 하면 너무 솔직히 너무 욕만 올라와 얘들아 맞지? 내 팬들도 좀 싫어하고 내일은 보라 하면 새벽에 잔잔하게 할게. 한 번씩 그건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너무 스타만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 스타도 좀 그래도 팀 멸망전 나간 거 뭔가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좀 스타를 연습 좀 하면서 예 새벽에 그렇게 한 번씩 팀 모이면서 뭔가 그냥 연습하는 게 아니라 팀끼리 연습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맞지? 그거 언제 끝나요? 예? 스타요. 스타는 일단 일정을 잘 모르겠네요. 아 한 예. 그래도 이번 달 내에는 끝나겠죠?
예. 네, 그렇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일단 저희는 호태형이랑 소령이랑 좀 운동하러 갈게요. 운동하고 내일 일단 좀 빨리, 내일은 공지 쓸게요. 몇 시 오는지. 오케이? 2주짜리 대회. 어, 빨리 끝나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호태형이랑 여러분들 운동하러 갈게요. 소령이랑 내일 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봉준이 방으로 꺼지세요. 안녕.